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지난 주간에는 아주 큰 일이 세계적으로 너무 큰 충격스러운 일이 있어서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인간이 아무리 안전을 추구해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 말씀이 그렇게 와 닿을 수가 없더라고요. 건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막 에어로빅을 하고 헬스를 하고 식이요법을 하고 뭐 몸매를 그렇게 가꿨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대. 그러니까 아무리 가꾸고 다듬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고 해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식이나 나나 나라나 가정이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는데 우리 창세기 31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1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아멘.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이죠. 그 아들이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부죠. 거부. 이삭도 거부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부자고 아버지가 부자면 손주는 어떻게 살아요? 이거 그냥 부자 될 거라고. 그냥, 그렇죠? 아버지만 부자이도 아들은 부자인데 할아버지도 부자지 아들도 부자지 그러면 손주는 그냥 부자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일반적 우리의 개념이고 삶의 스타일인데, 참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경우는 아무리 할아버지가 부자고 아버지가 부자라고 해도 야곱은 자기 스스로 거부가 됐지 물려받아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의 어떤 그 상습이죠. 이렇게 그냥 절대 하나님은, 성경은, 믿음의 사람은 그저 물려받아서 축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꼭 이뤄내는 축복. 세상 말로도 그런 말 있죠. 재산 3대 안 가고 가난 3대 안 간다. 시작. 그러니까 재산을 물려줘가지고 3대 못 내려간다는 거죠. 지난번에 또 뉴스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포가 미국에 살면서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뭐 상상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 팔자가 구자로 확 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8년 만에 파산 내버렸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돈이 8년을 못 지키고 파산돼버렸어요. 차라리 지금도 그런 재산이 없었더라면 성실하게 살아갈 사람이 생각지도 않는 돈이 생김으로 인해서 3대는 그만두고 차라리 그 돈 은행에 넣고 이자만 받아도 계속 3대가 아니고 뭐 계속 내려갈 수 있을 텐데 인간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탕하게 되고 또 허비하게 되고 낭비하게 되고, 왜냐? 돈은 버는 것부터 배워야지 쓰는 것부터 배우면 절대 유지를 못한다. 이거 역사가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절대 물려주지 않았어요. 물려는 주었는데 언제 물려줬느냐? 이삭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부자가 된 다음에 물려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삭은 아들이 둘밖에 안 됩니다. 에서와 야곱. 그러면 이 부자를 그냥 물려줘서 야곱도 부자고 에서도 부자 돼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야곱이 부자 된 그 배경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내가 눈 곧을 새 없이 20년 동안을 일한 결과로 거부가 됩니다. 이렇게 부자가 된 다음에 이삭은 또 야곱을 또 부를 상습하죠. 이렇게 내려주죠. 그래서 아하,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게 이런 성경 하나하나 통해서 배우는데, 우선은 이제 소급해 올라가서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이삭이 37세 엄마가 죽고 3년 있다가 40세 결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왜 41살에도 하고 39살에도 하는데 그랬을까 하니까 우리나라 관습하고 제가 이렇게 비교 생각을 볼 때 보통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 있다 탈상하잖아요. 그래서 3년 있다가 탈상하고 결혼을 한 모양이구나 해가지고 40세 결혼을 해가지고 쌍둥이를 낳는데 60세에 낳습니다. 20년 있다가. 그래서 아브라함도 결혼하고 늦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삭도 결혼하고 늦게 아들을. 그래서 그 집은 아들 늦게 낳는 것도 또 유행이요. 또 그것도 하나의 그 유전되는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큰 아들은 에서고 작은 아들은 야곱입니다. 뭐 쌍둥이인데 희한한 것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둘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저 어린 것이 뭘 아느냐 그러는데 어려도 다 알아. 잘 생각하세요. 어려도 다 안다. 시작. 어려도 다 안다. 어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정자가 지 승질 다 가지고 있다고. 네. 난자가 지 승질 다 가지고 있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만 그 기질이 그 조그마한 세포 하나 속에도 기질이 있다는 거죠. 그 세포가 기질을 표현을 못해서 그렇죠. 자, 그때는 잘 모르지만 애를 뵈면 지금은 한 둘을 낳아서 잘 모르지만 많이 낳은 엄마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성질 급한 놈 있고 느긋한 놈 있고 좀 성격이 좋지 않은 놈 있고 좀 이렇게 순한 놈 있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빠져 들려요. 잘 모른다고 여러분은. 왜냐 하나나 둘나 안 남아가지고 여러 나보는 사람은 알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충만하다고. 그래서 요한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러니까 그 어린 것이 뭘 아느냐 안다는 거죠. 그래서 싸웠어. 계속 이 싸움이 평생 가요. 이 싸움이. 그래가지고 야곱의 그 기질 속에 뭔가 먼저 나가서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 본능적 기질이. 그런데 이제 에서가 강하거든요. 에서는 강해요. 그 강한 것이 잘 들으세요. 어른이 돼서 강하고 어른이 돼서 약한 게 아니고 뱃속에부터 강한 놈은 강하고 뱃속에부터 약한 놈은 약하다. 더 소급해서 얘기하면 청춘 때부터 강한 놈은 강하고 약한 놈은 약하다는 거예요. 그 건강도 기질도.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가 탁 나오니까 질 수 없다 해가지고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뱃속에서 싸우던 그 기질이 이제 어렸을 때 기록은 대개 만취 안쪽에 뚝 뛰어가지고 이제 기질상으로 그랬는데 에서는 산사람이었어요. 산사람. 그래서 산을 좋아하고 사냥을 해서 그 잡은 고기로 아버지하고 자꾸 논아먹으니까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야곱은 자연히 집사람이죠. 그래서 꼭 여자같이. 그 참 희한해요. 아들 둘 낳으면요 한 놈은 남자 같고 한 놈은 여자 같아요. 딸 둘 낳으면요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남자 같아요. 그게 참 희한해요. 왜? 기능상 그렇게 닮아가. 그래서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여튼 아버지하고 놀면서 남자 같아지고 어머니하고 놀면서 여자 같아져. 그래서 아들 둘 있는 집은 한 놈이 살림꾼이에요. 잘 보세요. 또 딸 둘 있는 집은 아이고 그놈 치마만 입혀놨지 남자야. 아, 남자. 아. 딸 둘 있는 집은 그렇게 돼요. 예. 그런 지금 바로 이게 여자같이 컸어요. 집에서 엄마 팥죽만 쓰어주고 그 도와주고 마늘 씻고 양파 다듬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이제 엄마가 좋아하게 되죠. 예. 그러나 이제 이 애서는 나가서 막 그런 일 하려면 뭐 이게 좀 화닥증나. 남자가 그게 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가서 막 사냥하고 잡아서 고기 구워서 아버지하고 누나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받았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아버지 사랑 백날 받아봐야 소용없다. 자식은 엄마 사랑을 받아야 된다. 아주 중요해요. 아버지 사랑 소용없다. 엄마 사랑. 그건 4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훌륭한 자식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계셔. 말을 뒤집으면 여러분 자식이 훌륭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훌륭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들을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자기 편리한 대로만 듣는데 항상 말은 뒤집어 보십시오. 항상 말은 뒤집어 보십시오. 훌륭한 아들 배우에는 훌륭한 엄마가 있다. 그러니까 훌륭한 아들이 안 되는 것은 뭐다? 엄마가 훌륭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자식을 나무라지 말고 엄마들이 훌륭해지시기를 바래요. 아, 네. 네, 엄마가 훌륭해. 엄마의 정신이 살아야 돼. 엄마가 훌륭해야 또 훌륭한 자식이 나온다. 예. 네, 그래서 예,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가까이 지냈는데 이 야곱의 마음 속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마음이 뭐냐? 내가 장자의 축복을 계승하리라.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뱃속에 있는 삼촌은 있어요. 뱃속에 있는 고모는 있어요. 그러나 뱃속에 있는 형은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뱃속에 삼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뱃속에 형은 없단 말이에요. 언니는 없고. 왜냐하면 언니, 형은 낳는 순서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순서를 뒤바꾸는데 동생이 형 되고 형이 동생 되는 거는 그 불가능한 겁니다. 그 불가능함에 도전한 게 누구냐? 야곱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에 도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기질상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항상 그걸 마음에 소원에 두고 있었어요. 야곱은 그리고 이제 팥죽을 숳고 있는데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오는데 그날따라 아무래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팠죠. 딱 와보니까 막 팥죽이 막 이제 누르니까 그 고소한 냄새가 막 확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팥죽을 숳는 야곱도 배가 고플까요? 부를까요? 배고프지. 그러니까 해먹으려고 자기도 팥죽을 쓴 거고 나갔다 온 에서도 배가 고프죠. 자, 똑같이 배고파요. 똑같이 배고픈데 에서가 달라. 야, 그거 좀 주라. 그러면 참 이 사람도 대단해. 그냥 좀 주면 어떻게 해서 형이니까. 아니면 나눠 먹든지.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그냥이야 어떻게 주냐. 그럼 어떻게 하면 줄래. 형이 내 동생이고 내가 형 하자. 그러면 내가 주마. 그러면 수준 있는 사람은 자식아 그래 팥죽 안 그러고 있는 마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 형 되냐 인마 실점 쓰려고 있어. 관대 하려면 나도 뭐 써먹든지 어찌든지 할 거야. 이래야 되는데 얘라 굶어 죽게 생겼는데 형은 너 형 해먹어라.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에서는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무엇과 바뀌었냐. 팥죽하고 바꿔. 팥죽 그것도 한 그릇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에서의 행동을 보면서 아 참 얘는 좀 잘못됐다 그렇게 느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지 않냐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소비해가는, 정말로 귀중한 것을 하나도 귀중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없냐 이거죠. 뭐냐 이게 수준이거든요. 수준, 가치관, 수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수준의 극치가 누구냐?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말을 바꾸면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 나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시시하다고 보는 것 나도 시시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 나는 시시하게 알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없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 좀 한번 해보셔봐. 주님, 주님이 중요한 것 나도 중요하게 하시고 주님이 시시한 것 나도 시시하게 하옵소서. 시작! 그런 기도도 수준이요. 맨날 뭐가 언제까지 팔려야 되고 뭘 언제까지 사주셔야 되고 얼마까지 돈이 나와야 되고 맨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물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좀 더 중요한 기도 주님, 주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게 하시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게 하옵소서. 시작. 주님은 싫어하는 걸 나는 좋아하고 주님은 좋아하는 걸 나는 싫어하는 거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최고의 수준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 사도 바울은 목회의 초점이 뭐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게 목회의 철학이요. 여러분 속에 무엇까지 자라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이에요. 그랬다면 이런 경거망동은 한 행동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늘 우리처럼 삶을 그렇게 살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에이 그래 너 형아 해먹어라. 그래서 이제 팥죽을 주고 이제 형이 된 거예요. 아이고 그까지 것 말이 뭐 중요하냐 그러지만 참 말은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말이 법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곱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온 삶의 전환이 뭐냐면은 이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예, 아들을 축복을 했네요. 이삭은 이제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죠. 에서를. 그런데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냥을 축복을 안 해주고 산에서 별미를 잡아다 가져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이삭은 아버지고 에서는 아들이에요. 부자지간에 그냥 해주지 말이오. 부자지간에 그냥 해주지 꼭 그걸 뭘 얻어먹고 해야 되는가 째째하게. 그건 우리식 생각이지 성경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정신이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정신. 그게 뭔 정신이냐? 심고 거두는 정신. 무슨 정신? 심고 거두는 정신. 하나님은 전능하셔도 심고 거두는 것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말을 바꾸면 세상 말로는 공짜가 없다는 거죠. 마귀는 공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의 속성은 공짜 속성이고 예수님의 속성은 심고 거두는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은 공짜 속성이고 예수님의 속성은 심고 거두는 속성이다. 시작. 마귀의 속성은 공짜 속성이고 예수님의 속성은 심고 거두는 속성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공짜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줄만 알면 돼. 무조건 공짜가 역사하는 곳에는 마귀가 있다. 시작. 학생이 공부를 할 때 시험을 볼 때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 거두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원리요. 근데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 거두는 거 그 마귀 속성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죠? 컨닝이지 뭐 컨닝. 그래서 컨닝은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 거두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단 말이야.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공부는 하지, 기도는 뭐하러 해요?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풀어야 할 숙제예요. 그러면 기도는 뭐하느냐?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받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원리를 누구도 모르느냐? 신학생도 몰라. 신학생도. 그래가지고 한 번은 신학생이 학교를 다니는데 이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해. 밤만 되면 산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냥 한 종일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이 목소리가 그냥 개구리 오는 소리가 나는 거야. 항상 목이 쉬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할렐루야. 근데 할렐루야. 그냥 개구리는 항상 기도하니까. 근데 그 학생이 나쁜 학생이 아니요. 기도를 많이 하는 학생이죠. 내일 시험이 있어요. 헬라어 시험이요. 그러면 그날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근데 이 친구는 또 산에 가서 기도한 거야. 밤새도록. 근데 기도의 제목이 뭐냐? 좋은 성적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헬라어 시험입니다. 지혜를 주시사. 시험 문제가 확 나눠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막 밤새고 기도했어. 그리고 다음날 시험지를 딱 받아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요. 뭐 말인지를 모르겠어. 해석을 하라는데 뭐 도대체 모르겠어. 그래서 다시 시험지를 놓고 기도를 한 거야. 아버지 지혜를 주셨어서 해답을 가르쳐 주셨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해답은 안 오고 하나님이 지혜는 딱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느냐? 이렇게 썼어요. 딱 문제를 읽고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 2번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3번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그렇게 써놓고 다 딱 쓰고 내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부러워가지고 이야 벌써 다 썼냐 벌써 다 썼냐. 그러니까 이 사람 나가면서 하는 말이 쉽다 쉽다 그러고 나갔어요. 시험 답안을 다 걷어서 교수님이 채점을 하려고 보니까 그 학생 걸 딱 보니까 답이 그랬었어.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근데 그 학생이 나쁜 학생이 아니요. 틀림없이 어디 뭐 하느라고? 기도하느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야. 근데 이 답이 또 말은 맞잖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오. 그러니까 이거 맞았다고 할 수도 없고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교수님이 채점하다 말고 펜을 딱 놓고 다시 기도했어요. 교수님도. 하나님
이거 참 채점하기가 곤란합니다. 이 학생이 나쁜 학생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학생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의 큰 주의 종이 될 사람입니다. 근데 왠지 좀 뭔가 이상합니다, 이거. 하나님은 아신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칠 순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입할 수도 어찌하니 좋으니까고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딱 주셔서 그렇게 채점을 이렇게 했어요. 가입표를 탁 그은 다음에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학생은 모르니까 0점. 그래요. 하나님은 아셔, 그러니까 100점. 학생은 몰라요, 그러니까 0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해야 할 역할과 내가 해야 할 역할을 구분을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이상스러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공부는 내가 하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하여 내어 밀고 하나님은 큰 바람을 불어서 갈러야지 내가 바람을 불고 하나님 보고 지팡이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고 염려는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염려는 우리가 하고 기도를 주님 시키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역할이 바로 돼야 된다. 역할이. 예. 그래서 이 역할이 잘못되면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서도 왜 문제가 생기느냐? 역할 분담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구분을 못하니까.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고 인물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전부 훌륭한 사람의 공통점은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시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데도 절대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는다는 거죠. 축복받을 짓을 하게 하시고 응답받을 일을 하게 하시고 은혜받을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도 나는 그냥 다 은혜 주는 것 같아도 아니다, 은혜 줄 자를 은혜 주느니라. 그 말을 또 뒤집어 보세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을 자였다. 다시 뒤집어 보세요. 은혜 못 받은 자는 은혜 못 받을 자였다. 은혜를 못 받을 자였으니까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러니까 한 말을 이리 뒤집어 보고 저리 뒤집어 보면 참 재밌는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을 자였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았다면 은혜를 못 받을 자였었어요. 그래서 아벨은 은혜 받을 자였기에 은혜를 받았고 가인은 은혜를 받지 못할 자였기에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걸 모르고 왜 내 제사는 열나보지 않느냐고, 네 제사는 연락할 수가 없는 제사였다는 사실을 보게 돼. 그래서 모든 문제 원인은 다 내게서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 어머니가 그걸 바꿔채죠. 어머니가 바꿔챕니다. 그래서 에서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에게 염소 한 마리 가져가라. 내가 준비해줄 때 네가 가서 복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바꿔치기를 해요. 야곱은 사실 그렇게까지 할 의사는 없었는데 이 어머니의 그 어떤 열정이, 그래서요 조금 훌륭하게 안 될 아들도 훌륭하게 되는 것은 바로 어머니가 보태서 그러는 거예요. 그 어머니 역할이 그래 중요해. 그러니까 어머니 없었으면 훌륭하지 못할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나머지 보태준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그런 기질과 어머니의 그런 수고가 마저 떨어지면서 이 야곱이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머니 복은 그만두고요 들켜서 저주받아. 이놈아, 저주는 내가 대신 받을 테니까 하라는 대로 해. 가지고 요리를 딱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지요. 그런데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도 이삭이 다 알고 축복을 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이 알았다는 증거가 만 10개는 제가 찾았어요. 왜냐, 우선 고기를 잡아온 시간이 산에서 잡아온 게 아니고 집에서 가져온 시간상으로, 두 번째는 고기 맛이 자연산이 아니여 양식이지 집에서 키운 짐승이지, 세 번째 음식 솜씨가 애소 솜씨가 아니고 마누라 솜씨고,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바싹 늙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늙었다면 팥죽을 쏘으라고 그러지 고기 잡으라고 안 하거든. 고기 잡으라는 말은 아직 이빨하고 위장은 튼튼하다고 말이야. 제가 하나 참고적으로, 여러분 고기를 뜯어먹을 수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나중에 여러분이 늙어서 틀니를 끼면 국물만 마셔야 됩니다.
참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하고 좋고 감사한지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틀니를 끼면 밥을 자꾸 흘리게 돼요. 똑같은 모습은 근데 왜 흘리는가? 저는 제가 그걸 가만히 분석을 해봤어. 그랬더니요, 내 이빨은 똑같아 보기는. 그런데 내 이빨은 꺼칠꺼칠해요. 이빨 표면이. 그래서 음식이 걸려요. 이렇게 달라붙는다고. 근데 틀니는 미끄러워서 둘둘 흘러내려 버려요. 그러니까 음식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몰랐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빨 닦을 때 그냥 닦지 말고 감사합니다. 안 감사한 게 하나가 없어요. 안 감사한 게 하나가 없어요. 참, 뭐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알긴 잘 알아 진짜. 그렇게 감사하고 사세요. 그래가지고 주보는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가, 너 목소리가 야곱이 아니 에서가 아니다. 목소리 들켰잖아요. 결정적으로 저도 여기 털이 좀 있는데 마무리하면 딱 잡는 순간 염소털하고 사람털 구분 못하겠어요? 제가 안수하려고 사람들 머리 막 수천 명씩 안수해도요, 머리 손 딱 얹으면 가발은 대번에 촉감이 다르던데. 네. 제가 어제도 오늘 교회에서 부흥회 왔는데 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한 1500명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 사람 다 안수를 해주는데도 가발은 탁 손 얹으면 표가 확 나요. 그런데 어떻게 염소털하고 사람털을 구분 못하겠어요? 요지는 뭐냐? 이삭은 야곱인 줄 다 알면서 축복해준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겠다고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고 축복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 거, 우리가 참 저주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 다 아시면서도 축복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거 보면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면 안 돼요. 이삭이 사기꾼 같은 야곱을 축복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사기꾼 같은 우리를 다 아시면서 축복해 주시겠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거기까지 가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대로 만약에 이삭이 야곱을 너희는 거짓말하는구나, 너 저주받아라 이렇게 했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안 해주죠.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맑은 하늘에 지하실에서 날벼락 맞아 죽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도 옥상이 아니라 어디서? 지하실에서. 그게 우리의 존재요. 그런데도 다 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공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땀 피를 쏟으시고, 이마에서 피를 쏟으시고, 등허리에서 채찍 맞아 피를 쏟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피를 쏟으시고, 마지막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피를 쏟으신, 다섯 번의 피를 흘린 그리스도의 다섯 가지의 보혈이 오늘 우리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허물과 죄악까지 다 담.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공짜로 받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공짜. 공짜가 어딨어? 하나님의 속성 속에 공짜는 전혀 없다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속성 속에 공짜가 있다면 죄인들아 구원받아라 말 한마디 하고 끝내버리지. 몰라고 있다고 해서 그 복잡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시고 그러냐 말이오. 그냥 하늘나라 천이 잠겨듯이 죄인들아 구원받아라 말씀으로 해버리지. 하나님의 속성상 말씀으로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쓰시고 그렇게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고, 완성된 구원을 이제 여러분이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안전해가지고 저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주님은 그 핏값을 너희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절마는 건 줄 아시겠죠? 어째 이렇게 대답이 약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냥 전도하는 거지만 그 사람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침례교회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미전도대회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한미전 한국하고 미국하고 연합으로 전도대회를 하는 거예요. 가지고 그때 우리가 아주 저 개척교회였을 때 미국 사람 6명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 6명을 붙여서 통역을 세워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개척교회니까 통역을 할 줄 아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뭐 여자들이 무슨 통역을 해요. 그래도 어떡해요. 미국 사람은 혼자 보낼 수 없으니까 그냥 딸려 보냈는데 이쪽 미국 사람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이 여기서 영어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오늘 밤에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한국 사람이 오면 문을 안 열어주는데 미국 사람이니까 다 열어주더라고요. 미국 사람이니까 다 열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문 열어주는 데는 최고예요. 외국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계속 해가지고 저녁이면 이제 부흥회를 해서 결신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신을 해놓고 이제 미국에 다시 돌아가는데 제가 한 번은 이제 그날은 좀 일찍 끝났어요. 일찍. 그래서 제가 구경시켜줬거나 그랬어요. 관광시켜줬거나 그랬더니 안 간대.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내가 관광 가려면 미국에서 가지 뭐라고 여기까지 와서 관광을 하느냐. 그 말이 되더라고요. 내가 관광을 하려면 미국에서 하지 뭐라고 여기까지 와서 하냐.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미국 사람은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기가 나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세상에 그 전도 여행 일주일 하기 위해서 한 500만 원 들어간답니다. 500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왔대. 저는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게 뭐냐. 우리 한국 사람은 대출 받아서 놀러는 가도 대출 받아서 전도 여행은 안 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있는 돈 가지고도 안 갑니다. 관광은 가도 선교여행은 안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나 이거 해놓고 미국에 돌아가서 벌어서 이제 또 그 돈 갚아야 된대. 아유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까지 와서 말도 안 통하는데 하루 종일 그 사람 얘기해봐야 세 마디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밤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 마디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500만 원씩 쓰냐. 차라리 6명이 5,6,3,7 3천만 원을 돈을 보내고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낫겠더라고. 그렇잖아요. 에? 뭐라고 여기까지 와서 그 말도 못 하는 소리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밤 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거 하는데 일주일 오면서 500만 원씩 쓰냔 말이오. 차라리 6명이 3천만 원 걷어주면 우리는 교회를 짓지.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전이들 쓸데없이 와서 돈 내버리지 말고 차라리 돈을 걷어서 우리를 주면 우리는 그 돈 가지고 교회를 짓고 전도는 우리가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귀퉁배기 한번 얻어맞았어요. 어퍼컷으로 막 느낌상으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막 어퍼컷으로 막 아구통을 하나님이 팡 치는 것 같은 큰 충격을 제가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똑똑해서 말도 잘한다. 맞다. 너는 네가 전부하면은 저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500만 원씩 번다. 그런데 왜 네가 전부하지 안 해가지고 너는 전부하면 일주일에 500만 원씩 버는데 왜 전부하지 안 해가지고 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려고 500만 원씩 써가면서 여기까지 와서 하게 하냐. 막 오퍼컷 한 대 맞았어. 오늘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을 전도하면 500만 원씩 버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왜 안전해요? 그렇게 안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500만 원씩 써가면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 와서 500만 원씩 써가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여러분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빨리 대답해봐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지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찬이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가야 되지요. 맞아요 틀려요? 가야 되지요. 왜 이렇게 대답이 약해요? 가야 되지요. 미국도 가야 되지요. 북한도 가야 되지요.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중국을 가고 소련을 가고 북한을 갈라 말고 앞집이나 전합시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러 미국까지 가. 그저 앞집이나 우선 전하자고. 여러분 앞집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앞집 사람 예수 믿어 안 믿어? 에? 앞집도 안 전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아프리카를 가? 사기치지 마세요. 앞집만 전하면 되는 거를 그걸 안전하고 무슨 500만 원씩 써가면서 여러분이 아프리카를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멀리 외국은 못 갈 망정 그저 앞집이라도 합시다. 네. 당장 오늘 이 강의에 도전이 됐다면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앞집에서 자꾸 전해주란 말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요. 할렐루야. 나는 그냥 전하는 거요. 그러면 말씀이 마음밭에 씨앗이 떨어져. 제가 처음 이제 개척해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축구 전도를 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500집 다니니까 한 집이 믿겠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힘들던지요. 막 내 근본이 흔들려 버리더라고. 내 근본이. 내가 뭐 하면 밥 세끼 못 먹고 살아서 이러고 살아야 되냐, 내가. 내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세상에 생각을 해도 500집을 아파트 배를 누를 때 생각을 해보세요. 막 누르면서도 솔직히 내 속엔 차라리 아무도 없어라. 왜? 띵동에 누르세요 오면 뭐라고 할까? 그 다음에 막. 그래서 누르면서도 차라리 아무도 없어라. 그래갖고 띵동 누르면 대답 없으면 가자 여보 가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집사람은 또 가만히 있어봐요 한 번에는 대답 잘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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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당신이 저는요 계속 뒤만 따라다니 집사람 뒤만 저는 그래서 여자 없으면 안 돼 여자가 잘하더라고 확실히 세상에 499집을 쫓겨날 때 심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 근본이 흔들리더라 내 근본이 내가 뭐 하면 밥 세끼 못 먹고 살아서 이래야 되느냐 내가 서울역 앞에서 지게를 지면 내가 못 먹고 살겠냐? 솔직히 서울역 앞에 요즘에도 지게가 있나요? 지금 없어졌어요? 옛날에 지게꾼이 서울역 앞에 쫙 빨려있으면 내가 지게 딱 들고 있으면 여러분 서울역에 짐 가지고 내리면 누구한테 지겠어? 저한테 지지 않겠어요? 내가 무슨 노래를 하면 밥을 못 먹고 살겠냐? 내가 무슨 뭐 코미디언을 난 뭐 어떤 사람 그래 코미디언 해도 충분히 대성했을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씨름을 하면 못 먹고 살겠냐. 뭐 하면 밥은 내가 왜 이래야 되냐. 아주 막 근본이 흔들려 눈물이 막 나고 비참하고. 그런데 신기한 건요. 499번째 쫓겨나다가 500번째 하나 믿겠다고 하니까 힘이 빡빡 나더만 그래요. 아, 그 참 전도가 그 묘한 거예요. 전도가 묘한 거예요. 그런데 500번 만에 하나 믿는 집도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도 얼마나 반갑던지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계속 해보니까 나중에는 300집 다니면 한 집이 믿겠다고 그러고 100집 다니면 한 집 지금은요 20집 다니면 한 집이 믿겠다고 해요. 얼마나 갈수록 쉬워지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참, 아니요 지금은 내가 안 가도 우리 교인들이 너무 전도를 잘해. 너무 전도를 해. 그래서 오늘 여러분 큰 도전 받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하나 주시려고 공짜로 주시려고 예수님에게 다 그 값을 지불했다면 그래서 정말 기독교는요 내가 내 구원 받고 네가 네 구원 받는 게 아니요 주님이 우리 것 짊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 것 짊어지는 거 이게 기독교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축복을 뺏어 받았어요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에서가 야곱을 패 죽인다고 그러죠 그때 이제 도망갑니다 어디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러니까 빼버리는 것도 이 라반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의 오빠거든 여기로 빼돌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만약에 야곱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집에서 계속 살았다면 야곱은 평생 단팥죽 대리점이나 하다 죽었을 거예요. 왜냐면 전공이 이거니까. 또 아버지 재산 많겠다. 그러니까 굳이 어떤 도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이게 팥죽이나 쓰고. 네? 그냥 팥죽이나 쓰고. 그런데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은 밖으로 몰아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실은 남자는 일단 고향을 떠나야 돼요. 고향에서는 인물 안 나옵니다. 고향에서는 인물 안 나.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서울 사람들은 떠날 데가 없어서 좀 그것이 걱정이에요. 하여튼 시골 사람은 떠나야 돼. 떠나야 돼.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막 떠나죠. 떠나서 안 돌아오면 안 돼요. 서울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시 농촌으로 와야 농촌이 삽니다. 가가지고 안 오니까 농촌이 어려운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농촌으로 오세요. 할렐루야. 또 미국이고 캐나다고 호주고 이민을 가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민 가는 것이 부정적인 요소도 많지만 원튼 원치 않든 나라를 떠나면 그 좋은 거예요. 떠나가지고 돈 많이 벌으세요. 성공하세요. 그래가지고 꼭 늙어서는 오세요. 저는 외국에 나가면 꼭 그 설교를 해요. 크리스천은 국가 간에 국경은 없어도 조국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꼭 나중에 죽을 때 되면 한국에 가지고 와라. 그게 성경적이요. 야곱도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눈, 코, 뜰, 새 없이 일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눈, 코, 뜰, 새 없이 일을 하는 그 일이 집에서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민 간 분들 제가 이렇게 이제 집회를 가보면 저는 이렇게 부흥회가 그냥 부흥회가 아니고 위문 공연 부흥회. 위문 공연 부흥회.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 구수하대. 제 설교가 구수하고 옛날 그 된장국 맛이 나고 그러니까 고국 생각도 나고 그 다음에 또 즐겁고 하니까 막 그렇게 좋아해요. 하여튼 1년 웃을 거 3일이 다 웃었다고 그렇게 좋아해요. 아주 좋아해요. 예, 네, 그렇게 좋아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한국말을 못 가르쳐요. 그래서 애들이 한국말을 못해. 영어만 하고.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하죠. 꼭 한국말을 가르쳐야 된다. 유대인을 봐라. 전 세계 그렇게 흩어져 살아도 자기네 나라 말을 잊어버리지 않지 않냐. 그게 민족 정신이다. 그러니까 꼭 말을 가르쳐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런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이런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말을 가르칠 시간이 없대. 놀라지 마세요.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일을 한답니다. 직장 생활 하나 하고 밤 일을 또 한대요. 4시간 자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보통 직업을 2개씩 갖는답니다. 자식을 만나서 한국말을 가르칠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외국 가면 다 잘 사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일하면 더 잘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일하면 더 잘 산다는 거예요. 한국 여자들! 너무 어영부영해! 맞아요, 틀려요! 너무 어영부영해요, 한국 여자들. 너무 어영부영해, 진짜. 나는 그래서 그분들 좋다 이거요. 삶은 편하고. 그런데 나중에 후회되지 않겠어요. 인생이라는 건 길이도 중요하지만 무게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돌이키면 내가 뭘 했나? 내 인생에 결산을 했을 때 남는 가치가 뭔가? 점검해보세요. 오래 살았다고만 중요한 게 아니요. 맨날 밥 먹고 잠만 자고 200년, 300년 살면 뭐 하겠어요? 에? 맨날 놀러만 다니고 500살을 살면 뭐 하겠어요? 내 인생에 무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분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여기서는 안 됐대, 그게. 왜? 긴장이 안 돼서. 타국에 가니까 되더래요. 야곱이 바로 그걸. 집에서는 그렇게 일 안 했어요.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눈 콧뜰 수 없이 20년 동안 수고한 결과로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오늘대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 던져질 때 야곱처럼 원튼 원치 않든 던져졌을 때 너무 사회를 원망하지 마시고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적응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르시기를 바라요. 야곱의 꿈꾼이 그런 위대한 역사를 결국 이뤄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삶 속에도 어떤 어려움을 도전으로 삼고 막 이겨내자는 거죠. 이겨내자는 거죠. 네. 네. 아버지는 부자고 할아버지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을 눈, 코, 뜰 새 없이 투자했던 야곱의 삶이 그런 큰 축복을 이뤄냈어요. 믿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야곱 같기를 바라요. 뭐 가진 거 없고 물려받은 거 없을지라도 열심히 일하고 눈, 코, 뜰 새 없이 수고해서.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20년을
눈, 코, 뜰 새 없이 일을 하면 축복을 받고, 20년을 눈, 코, 뜰 새 없이 연구하면 학자가 되고, 20년을 눈, 코, 뜰 새 없이 공부하면 그 사람은 무슨 박사가 되고, 하여튼 어떤 분야든지 20년을 눈, 코, 뜰 새 없이 투자한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에요. 자, 거기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 부자가 됐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부유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야곱은 몇 차례 죽을 고비, 외삼촌 나반이 뺏어갈 고비, 뭐 여러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바로 이런 지켜주는 복을 꼭 여러분이 수반하시기를 바라요. 왜냐?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안 된다니까. 생각해보세요. 20년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수고했는데 나방이 못 죽나? 그래가지고 싹 뺐으면 어떻게 되며, 에서가 그냥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지켜줘. 욥이, 욥기서 1장 9절 1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사탄이 한 얘기입니다. 욥을 하나님이 산울로 둘러주심이 아니니까, 욥이 하는 손에 하나님이 복을 주심이 아니니까, 사단이 한 얘기예요. 그거 보고 깨달은 게, 아하, 하나님이 손으로 복되게 해야 복을 받는구나. 두 번째,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야곱의 기도가, 야곱의 노력이 이룬 축복을 야곱의 기도가 지켜주는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이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이루어내야 되지만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복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이 4천년 전에 살다 간 사람이지만 오늘 여러분에도 큰 도전이 돼서 정말 이룰 수 없는 기적을 이뤄낸 것처럼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것만 얘기하고 마실게요. 자,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다 죽습니다. 이삭이 180세를 살다 죽고 야곱은 147살에 죽습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야곱은 안 믿는 일에 막 어떻게든지 해내다 보니까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러는지 147살에 죽더라고. 이삭은 할아버지 아들 사이에 제일 무난하게, 이삭은 싸운 적이 없어요. 그저 블레셋 사람이 와서 시기하면 줘버리고 그냥 많이 양보해요. 마음이 느긋해. 그러니까 180살까지 살았어요. 하하. 그래서 여러분, 신경 쓰는 것이 수명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는구나. 때때로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너무 인생에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서는 좋은데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죽더라고요. 조금 양보했더라면 좀 더 길게 살 것을, 혹 형제 간에, 혹 교우 간에, 혹 관계 속에서 막 너무 욕심부리다가 신경이 날카로워져가지고 뭐는 하나 지키고 뺏었는데 빨리 죽는 불상사를 또 맞이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때로 이삭 같은 여유로움, 야곱 같은 억척스러움을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주의 축복을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섬기는 투명한 기업 크리스탈 선구사 협찬입니다.